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스포츠 시설을 창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세무 문제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 골프 등 스포츠 시설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초기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트레드밀, 캐딜락, 리포머, 스크린 골프 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초기에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기 환급 신고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수출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스포츠 시설을 창업하는 경우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환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에 대해 과세 표준과 환급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환급금은 환급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조기 환급 기한은 매월, 매 2월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정 자산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세 가지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기환급 기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출도 함께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속 서류가 두 가지 더 첨부되셔야 합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 매출은 거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을 신고하는 신용카드 매출 정표 등 발행 집계표와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가부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기 환급 기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기 환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